안녕하세요.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미경입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책, 아로마테라피 기초에서 치료까지라고 하는 요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 책이요. 아, 제가 네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은요,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여러분의 저자분들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로마테라피 기초에서 치료까지 책은 대학교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회 회장님, 추출하는 전문가, 또는 내과 닥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지식들과 또 다양한 아로마테라피의 적용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분들 성함을 보면 김수경, 김원주, 류지원, 윤정식, 이상명, 이지영, 이진호, 조미자, 조연환, 최미경, 공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빅애플입니다. 제가 쓴 부분은 제가 제공한 부분은 처방전. 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제공한 것들로 이 책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아로마테라피 가이드 책을 기본 바탕으로 모였고,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각각의 노하우들을 이 책에다가 담아내서 굉장히 자세하고, 아로마테라피 테라피 분야뿐만 아니라 DIY 쪽이라든지 또는 이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또 동물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뤄놓은 책입니다.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든 책이 아니고 기본적인 아로마 테라피의 기본 개념 정리와 다양한 분야에 조금 조금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어쩌면 아로마 테라피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 그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아로마 테라피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입문하기 1. 허브 이야기 2. 아로마 테라피란 3. 허브 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역사를 쭉 보면 고대 아로마 테라피, 근대 아로마 테라피, 현대 아로마 테라피, 한국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아로마 테라피의 특징 뭐 스토리는 뭐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한 몰약, 뭐 주요 요점 정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에션시오일 알아보기예요. 아로마 테라피 하면 에션시오일을 두고 이 에션시오일이 없이는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에션시얼 오일을 사용하는 기법이 아로마 테라피예요. 이 에션시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느냐, 이 에션시오일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느냐, 이 에션시오일을 가지고 피부 미용에 사용하느냐, 이 에션시오일을 가지고 애완동물에 사용하는지, 또이 에션시오일로 향수를 만들 것인지, 이 에션시오일로 또 다양한 뭐 방향제라든지 또 공업의 산업용에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 에션시오일의 등급의 차이가 수십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테라피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에센셜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에센셜이 있는데 이 에센셜을 알아야만이 다양한 분야의 아로마 테라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에센셜 오일이란 2.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과 작용 3. 에센셜 오일의 작용 기전 4. 에센셜 오일의 등급 5. 식물의 추출 부위와 에센셜 오일의 효능 6.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 7. 에센셜 오일 보관 방법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8. 에센셜 오일 활용하기. 9.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브랜딩. 10. 주요 에센셜 오일. 11. 한국산 에센셜 오일. 스토리에서는 로즈 오또와 로즈 앱솔루트의 차이 이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가 제공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리 이런 부분이 대부분 한국산 에센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캐리오일 오일과 플로로
워터 알아보기입니다. 캐리 오일은 뭐냐면 이 에쉬온쇼를 브랜딩해서 마사지한 오일들을 캐리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요 캐리 오일 종류와 특성, 3, 플로럴 워터, 4, 플로럴 워터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럴 워터 같은 경우는 에쉬온쇼를 추출하고 남는 물이에요. 보통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할 경우에 많은 양의 워터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인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식물은 1%의 오일을 가지고 있고요. 99%가 물이에요. 그 물을 가지고 워터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예요. 증상별 아로마 오일 선택 및 적용하기. 1. 골격 근육계, 2. 두피, 3. 비뇨기계, 4. 생식기계, 5. 소화기계, 6. 순환기계, 7. 신경계, 8. 호흡기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명 아로마 연구소에서 처방한 처방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700개 이상의 처방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5번은 쉽게 따라하는 증상별 아로마 처방전입니다. 요 부분도 아로마 처방시 체크리스트. 2. 아로마 테라피를 받은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3. 골격 근육계. 4. 두피. 5. 면역계. 6. 비뇨기계 1. 7. 비뇨기계 2. 8. 소화기계. 9. 순환기계. 10. 피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에서 많이 발췌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병원 치료 임상 자료예요. 이것은 이제 이내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일곱 번째는 에쉬온쇼 생활에 적용하기예요. 1. 애완동물에 적용한 아로마 테라피. 2. 생활 아로마 테라피 소품 DIY. 3. 생활 속 에센셜 오일의 활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예요. 1. 아로마 마사지의 이해. 2. 마사지의 종류. 3. 아로마 마사지의 효과. 4. 아로마 마사지의 주의사항. 5. 아로마 마사지 실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한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 문제집 이렇게 있고요. 부록으로는 아로마 테라피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쉽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림과 함께 글씨도 폰트가 되게 눈에 잘 띄는 폰트를 사용했고요. 포인트도 굉장히 큰 포인트여가지고 눈에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쉬운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쓴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보다는 포인트가 좀 크고 글씨체가 굉장히 잘 보이는 책인데 메모하기도 쉽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로마 테라피의 기초에서 치료까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구매해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남겨주시면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